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22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설로 인해 큰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정말 춥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날씨인데요. 전라는 아침 출근길부터 강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어 온종일 영하권을 밑돌 텐데요. 밤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 아침 최저기온은 정읍 영하 12도, 남원 영하 1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여수와 순천 0도, 광주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 수도관 동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피해가 없도록 당분간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북극발 한파는 이번 주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고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24일, 일요일에는 제주에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4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0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추위로 인해 비와 눈이 쉽게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외출 전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시고 굽이 높은 신발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